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저 컨스트럭션 도구 중에 3D 텍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3D 텍스트. 뭐말 그대로 입체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입체적인 문자를 입력할 때뭐 잔넬 간판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간판 뭐 이런 거 만드실 때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3D 텍스트를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제 place text, place 3D text 이렇게 뜨죠. 자, 어떤 위치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3D 텍스트를 클릭하면 바로 placed 3D 텍스트가 바로 뜹니다. 이때 뭐 부동산 공방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입력하고, 자, 폰트는 똑같이 타호마 폰트로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고요. 볼드, 뭐 굵게 쓰는 거를 볼드라고 하죠. 굵은 글씨 현재 볼드 설치되어 있고, 자, 레귤러는 일반 글씨. 타호마는 두 가지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원래 이탈릭체라 해가지고 뭐 기울인 글꼴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이 타호마 글꼴은 이두 가지만 지원이 되네요. 글꼴마다 조금씩 지원되는 게 약간 다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맞는 글꼴을 사용하셔서 볼드체나 이탈릭체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대로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라인 같은 경우는 왼쪽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이냐, 뭐 가운데 정렬이냐 이건데, 이건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별로 의미는 없는데 일단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트 같은 경우는 이 글꼴의 크기, 자, 254mm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글씨에 대한 글꼴의 크기가 254다라는 얘기입니다. 254. 이것도 뭐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큰 의미는 없어요. 글꼴 크기가 이게 하이트로서 글꼴 크기가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다는 것만 참고하셔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폼에서 필드, 그죠? 필드, 익스트루디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필드 같은 경우는 이 글꼴에 면을 채울 것이냐, 아니면 비어 있는 글꼴에 그 뼈대만 있게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현재 이 필드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채운다는 얘기예요. 채운다는 얘기. 글꼴을 안에 있는 뼈대만 있는 게 아니라 글꼴을 채운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씩 이제 예제를 들으면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익스트루디드 같은 경우는 글꼴을 얼마나 그 돌출시킬 거냐, 툭 튀어나오게 만들 것이냐, 얼마만큼 입체적으로 높이를 줄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글씨 크기를, 글꼴을 클릭하셔가지고 활성화시키면 글꼴에 대한 높이, 얼마만큼 돌출시키느냐에 따른 그 높이가 25mm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Place 누르고 원하는 위치에다 놓으시면 되고, 자, 됐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고, 자, 부동산 공방. 이번에 익스트루디드를 한번 비활성화 해 보겠습니다. 만들고, 자, 또 부동산 공방. 이번엔 필드를 한번 꺼볼게요. 이 필드 끄고, 자, 만들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거 필드를 끄고 만들었습니다. 자, 금방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글씨에 대한 안에 지금 비어 있죠. 지금 뼈만 있죠. 뼈, 글씨가 단순하게 뼈만 있습니다. 프레임만 있습니다. 요게 필드입니다. 필드는 글씨를 안에 채울 것이냐, 채우지 않을 것이냐 그거고요. 자, 두 번째는 필드는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죠? 필드는 활성화가 됐는데 익스트루디드, 그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됐죠. 그래서 튀어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죠? 돌출이 안 됐습니다. 자, 세 번째 거, 제일 첫 번째 만든 거죠. 자, 요거는 필드와 익스트루디드가 모두 활성화된 상태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벌써 튀어나와 있고 안에 있는 글씨가 속 안에 꽉차 있죠. 그죠? 자, 요거에 대한 그 설정 값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하이트 같은 경우 아까 제가 글씨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되겠죠? 자, 268 나와요. 그죠? 아까 만들었을 때 254라는 설정 값을 주고 만들었는데 268, 약간 오버됐죠? 요거 같은 경우는 글꼴마다 조금씩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글꼴마다 그 사이즈, 모양새가 다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이거 아까 익스트루디드 글꼴 높이가 25mm였죠? 이것도 뭐 가능합니다. 확인이.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죠. 튀어나온 게 225mm, 자 25mm만큼 돌출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3D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일반 텍스트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텍스트랑 다른 게 뭐냐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클릭하시면 뭐 스크린 텍스트다, 뭐 리더 텍스트다 바로 끌어올려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클릭을 해보면은 이게 텍스트로서 개체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3D 텍스트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 컴포넌트로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클릭을 해보시면 얘네는 컴포넌트에 다 엔티티 인포에 들어오시면 컴포넌트. 그래서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이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글씨를 바꾼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시 새로 써주거나 새로 써서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클릭한 다음에 막 써다가 뭐 오타가 났어요. 그럴 때는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하거나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에디트 텍스트 들어가서 수정이 바로바로 됐는데, 이 3D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요. 바로바로 글씨를 써가지고 수정이 안 되고, 새로 작성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예, 그렇게 수정하시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뭐 만약에 들어서 조금만 뭐 뭔가를 조금 이제 수정을 하겠다 이런 거는 가능한데, 글씨 자체를 수정한다는 거는 아예 새로 만드시는 게더 빠르고 편합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지금 누워 있는 거를 뭐 바꾼다, 혹은 뭐 글씨 크기를 바꾸겠다, 이거 자체를 뭐 크기를 바꾸겠다 할 때는 뭐 스케일을 눌러서 뭐 이런 식으로 더 돌출시키거나 뭐더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더 늘리거나 바꿀 수가 있겠고요. 뭐 아니면은 뭐그 부동산 요거를 뭐요요 글씨만 뭐 세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컴포넌트 상태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른 다음에 익스플로드, 이제 폭파시키거나 익스플로드 눌러서 요렇게 뭐 요것만 바꾸고 싶다, 요것만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무브독으로 누른 다음에, 아니 무브독이란다, 로테이트를 누른 다음에 뭐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위치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올려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세운다던가, 아이고 90도 이런 식으로 세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도 가능하다는 거. 컴포넌트니까, 개체 자체가 만들어질 때 컴포넌트니까 그거에 대한 그 성질 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D 텍스트가 아주 이제 편리 기능으로, 편의한 기능으로 제공이 됐기 때문에, 간판 만드실 때는 이렇게 3D 텍스트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좀더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